다음 소식입니다.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이 전 대통령 측은 오늘도 검찰 조사에 대응할 전략을 짜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윤진호 기자, 자택 앞에 혹시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입니까? 네,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은 오늘도 무거운 분위기 아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. 자택 주변에는 일경들이 외곽 경비를 서고 있고 차고 옆에는 시민 한 명이 이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도 벌이고 있습니다. 이 전 대통령의 자택에는 오늘도 여전히 차량만 드나들고 있습니다. 자,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양측 모두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겠네요. 네, 검찰은 내일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질문지를 준비 중입니다. 질문지의 양만 A4용지 100장 이상 분량으로 전해졌는데요. 국정원 뇌물부터 다스 경영 비리까지 20개에 가까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은 오늘도 막바지 보강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 이 전 대통령 측도 조사 준비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. 어제는 서울중앙지검에 변호사 선임 신고서를 제출했는데요.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와 피영현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. 이 전 대통령의 참모들은 조금 전 대치동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전 대통령이 내일 검찰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란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자택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네, 관련 내용 사회부 법조팀 강경석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강 기자, 네. 지금 들어온 속보가 하나 있다면서요? 네, 지금 오늘 오전 11시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그 삼성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 앞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. 예. 어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동기 변호사에 대해서 그 선임을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그 결론을 내렸는데 예. 여기에 대해서 한 명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아.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선임된 변호사는 판사 출신인 강훈 변호사와 예. 피영현 변호사 그리고 예. 김병철 변호사까지 총 3명이고요. 예. 이 3명이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입회를 해서 변론을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. 예. 들고 있습니다. 자,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양측 모두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겠네요. 네, 검찰은 내일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질문지를 준비 중입니다. 질문지의 양만 A4용지 100장 이상 분량으로 어쩌간을 지낸 강훈 변호사와 피영현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. 이 전 대통령의 참모들은 조금 전 대치동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전 대통령이 내일 검찰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란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이 전 대통령 다음 소식입니다.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이 전 대통령 측은 오늘도 검찰 조사에 대응할 전략을 짜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윤진호 기자, 자택 앞에 혹시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입니까? 전해졌는데요. 국정원 뇌물부터 다스 경영 비리까지 20개에 가까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은 오늘도 막바지 보강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 이 전 대통령 측도 조사 준비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. 어제는 서울중앙지검에 변호사 선임 신고서를 제출했는데요.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 네,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은 오늘도 무거운 분위기 아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. 자택 주변에는 일경들이 외곽 경비를 서고 있고 차고 옆에는 시민 한 명이 이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도 벌이고 있습니다. 이 전 대통령의 자택에는 오늘도 여전히 차량만 드나들고 있습니다.